친구들과 심심할 때 우리는 간단한 카드 게임을 하고는 합니다. 그냥 해도 재밌는 게임을 더 스릴 있고 재밌게 하는 방법, 간단하면서도 실용적인 다섯 가지 기술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친구들과 원카드 할 때 쓰기 좋은 카드 기술 TOP5입니다. 안녕하세요, 찰리입니다. 저는 평소에도 보드게임을 즐겨하는 보드게임 매니아인데요. 수많은 사람들과 보드게임을 즐겨왔지만 제가 기술을 썼다는 걸 알아차린 사람은 아직까지도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물론 제가 마술사라는 사실을 숨겼기 때문이지만요. 보드게임 매니아들도 알아차릴 수 없었던 기술 첫 번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카드 컨트롤입니다. 카드를 섞을 때 좋은 카드를 미리 봐둔 상태에서 검지손가락으로 카드를 눌러주고 그대로 섞습니다. 이러면 좋은 카드들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해서 사용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폴스 셔플입니다. 미리 만들어둔 덱을 가져와 섞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기술입니다. 하나마나 섞기라고도 하죠. 폴스 셔플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내가 카드를 섞고 있는 것을 은연중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이목을 집중시킨 상태에서 카드를 섞게 되면 카드가 안 섞이고 있음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하지만 제가 대화도 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카드를 섞고 있으면 훨씬 더 알아차리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으니까요. 원한 씨는 가장 쉬운 방식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쇼카드입니다. 카드 컨트롤이나 폴스 셔플은 사실 그닥 실용적이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섞거나 길이를 하면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하지만 쇼카드는 언제 어디서나 내가 원하는 카드 한 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손톱깎이로 카드의 끝부분을 잘라 드리블을 하게 되면 쇼카드에서 멈추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탑함입니다. 내가 갖고 싶은 카드를 맨 위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한 손 또는 두 손을 사용해 카드를 가져올 수 있죠. 원카드에서 가장 강력한 카드인 조커 카드를 가져오면 정말 손쉽게 게임을 이길 수 있겠죠. 마지막 기술은 바로 랩핑입니다. 원카드는 내 핸드의 카드를 빨리 털어버리면 이기는 게임입니다. 그런 게임에서 카드를 무릎에 떨어뜨리는 이 랩핑을 사용하면 무적일 수밖에 없겠죠. 랩핑 중에서도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요, 의자를 땡겨 앉거나 이렇게 자세를 고쳐 앉을 때 카드를 놓고 오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자, 지금 다섯 장이죠. 제가 의자를 곧 땡겨 앉으면서 한 장을 놓고 오면 이런 내추럴한 무브에 상대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원카드에서 사용할 만한 마술 기술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사실 요 정도 가지고 뭐 도박에 사용한다거나 그러시는 분들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바로 알아차리기 때문에 뭐 사용하지 않으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마술 기술들을 게임이 끝난 상태에서 친구들과 공유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알려주고 같이 연습하고 배우고 하는 과정들이 정말 재밌으니까요. 한번 연습 잘 열심히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더 재미난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빠이.